안녕하세요. 코인선물연구소입니다. 코인선물거래 소개 영상에 앞서 제 동영상을 보고 가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입만 하더라도 수수료 20% 할인과 더불어 치킨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소개 영상을 따라서 가입을 완료하고 나신 다음에 영상 본문에 있는 1대1 문의 링크를 통해 꼭 치킨 기프티콘을 수령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가입하는 방법 및 입금, 출금, 그리고 이제 선물거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신 후 화면에 나오는 이제 링크를 통해서 바이낸스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만 수수료 2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를 통해 바이낸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밑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미 입력란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글 이메일로 가입할 시 이제 밑에 있는 구글 이메일 연동 로그인이나 뭐 애플 연동 로그인 할시 할인 혜택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직접 수기로 입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인증 코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밀번호는 8글자에서 30글자 이내로 생성을 하시고 한개 이상의 대문자와 그다음에 한개 이상의 숫자를 포함하셔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입력을 모두 마치셨다면 아래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럴 아이디를 입력하시라고 나오는데 지금 제 화면에는 이렇게 공란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본문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여기 이제 레퍼럴 아이디가 저절로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제 화면에 레퍼럴 코드가 기입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신 후에 링크가 완료됐다라고 체크가 되면은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20% 할인이 된다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신 후에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게 해외 거래소 이제 특성상 스팸 메일함 또는 스팸 문자 함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문자 또는 메일이 안 오는 분들은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기본적으로 가입은 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쉽죠? 자, 여기서 가입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금 출금까지 하시려면 이제 신원 인증과 보안 인증을 해주셔야지 이제 완벽한 계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정말 쉽습니다. 일단 신원 인증은 PC로 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하는 게 쉽고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모바일로다가 넘어왔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으로다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를 사용하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상단에 이제 바이낸스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제 바이낸스가 있죠. 설치를 하고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그 방금 전에 이미 그 설치로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창이 안 뜨는데 여기서 이제 뭐 숙련자와 초보자 이 부분을 이제 선택하라는 부분이 뜹니다. 거기서 이제 밑에 있는 숙련자 모드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화면과 같은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메일로 등록했었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까지 전부 다 입력을 하시고 여기 이제 이메일 인증 코드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안 설정을 하라는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로 신원 인증 창으로다가 이제 넘어오게 된 건데 컨티뉴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본인의 이름을 쓰는 건데 이제 레갈렌커 썰네임은 여러분들의 성, 그 다음에 이제 기브네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셔널리티라고 해서 이제 컨츄리를 이제 입력을 하라고 뜨는데 여기서 사우스 대한민국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컨티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똑같이 아래 있는 컨티뉴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이거 주소 입력은 한글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면은 서울시, 뭐 대전이면은 뭐 대전시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로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시 이거 눌러주시고 포스탈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번호 입력하라는 건데 우편번호는 그냥 네이버에다가 우편번호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편번호라고 검색을 치시고 그 본인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우편번호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시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본인 이제 주소지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서울시면 서울, 그 다음에 대전시면 대전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으로다가 넘어가게 되면은 순서대로 운전면허증, 신분증, 여권 뭐 이렇게 선택 사항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드라이빙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인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드라이빙 라이센스 체크하시고 아래 이제 컨티뉴를 누르시면은 신분증 전면 뒷면을 촬영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준비가 전부 다 완료가 되셨다면은 아래 컨티뉴 신분증을 여기서 이제 직접 촬영을 할지 아니면 이제 사진첩에 있는 신분증으로다가 이제 업로드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 사항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즉석에서 바로 촬영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 눌러주시고 아래 컨티뉴 해서 여기서 이제 허용하기 이거 누르시고 신분증 전면 사진을 찍습니다. 이어서 신분증 뒷면 사진을 찍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은 이게 전부 다 이제 완료가 됐다라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Continue 누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셀카 인증만 화면을 끝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 Continue 누르시고 본인 얼굴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셀카 인증만 하면은 전부 다 일단 완료가 됩니다. 셀카 인증까지 완료가 되셨으면은 일단은 신원 인증 일단 심사 단계 중으로다가 일단 확인이 되실 텐데 보통 여기 이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사이로다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바이낸스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지금 같은 화면이 뜰 텐데 여기 보시면 펜딩 심사 중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보통 한 이게 이제 완료가 되시면은 펜딩으로 되어 있던 게 베리피 이제 신원 인증 완료됐다라고 인증 마크가 변하게 될 겁니다. 입금하는 방법.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신원 인증, 보안 인증까지 모두 마쳤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제 입출금 선물 거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은 바이낸스로 돈을 송금해야 되겠죠. 근데 바이낸스는 이제 해외 거래소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카드 결제나 계좌 입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바이낸스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전송 코인은 옛날에는 많이 쓰는 이제 리플이나 트론이 전송이 수수료가 이제 싼 점과 빠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었지만 현재는 이제 업비트의 테더가 상장이 된 점을 고려해서 테더 코인으로 편하게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업비트 거래소에 들어오셔서 상단 메뉴에 있는 거래소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테더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지정가 또는 이제 시장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바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시장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한 10만 원 어치만 테더를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누르고 이렇게 매수 확인하면은 주문이 접수가 됐고 체결이 완료가 됐을 텐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제 투자 내역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테더가 매수가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테더를 바로 이제 바이낸스로 전송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여기 있는 테더를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출금 신청 확인 눌러주시고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 네트워크가 전송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트론 네트워크로다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이낸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받는 사람 주소에다가 출금 수령하고 이제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받는 사람 주소에다가 그 바이낸스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낸스를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짓 입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파짓 크립토 선택해 주시고 셀렉트 코인에는 USDT 테더 코인 입력해 주시고 아까 선택했듯이 네트워크는 트론 네트워크 해 주시고 이세 번째에서 이제 겟 어드레스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여기에 테더 입금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복사하기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돌아가셔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체크박스 표시해주시고 출금 신청. 인증이 되면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출금 신청 완료가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바이낸스에 입금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보통 걸릴 때도 있지만 보통 5분 이내로 출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방금 이제 바이낸스에서 입금이 됐다는 알림이 왔는데요. 그럼 이제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테더가 잘 도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고 여기 있는 에셋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좌측에 있는 스팟, 현물 지갑으로 들어가고요.
지금은 이제 전부 마킹 처리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보이는 눈 아이콘 표시를 눌러주시면 마킹 표시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테더가 들어온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성공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입금까지 하는 방법을 배우신 겁니다. 자,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더까지 입금이 완료가 됐다면 여기 이제 메뉴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퓨처 탭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서 이제 USDM 퓨처스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이제 선물 거래 창으로다가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오픈 퓨처 어카운트라고 해서 선물 계좌를 오픈하라는 이제 문구가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체크박스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 주시고 여기 오픈 나우를 눌러 주시면 왼쪽부터 초보자, 그 다음에 숙련자, 그 다음에 직접 설정, 이렇게 세 가지가 뜨게 되는데,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초보자는 레버리지를 5배, 숙련자는 20배, 직접 설정은 최대 125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실 분들은 직접 설정을 선택하신 후에, 오픈 퓨처 어카운트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주시고, 넥스트 전부 다 눌러주시면은, 스타트 트레이딩 요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선물 거래가 처음이시라면은 선물 거래에 대한 퀴즈를 푸셔야 되는데 여기 우측 하단에 선물 퀴즈를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정답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1번에 2번, 2번에는 3번, 그다음에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에 2번, 8번에 3번, 9번에 2번, 10번에 2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1번, 14번에 1번인데, 뭐, 이렇게 방금 정답이 틀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퀴즈를 푸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퀴즈까지 완료가 되셨으면은 이제 이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방법은 아까 테더로 옮겼던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테더를 옮겨야 선물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잔고가 방금 이제 서비스를 받았던 0.18 USDT를 제외하고 보면 거의 0 테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다가 확인이 되는데 선물 계좌로 테더를 옮기시려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양방향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여기 필드 앤 스팟 현물 지갑에서 USD 앤 퓨처 이 선물 지갑으로 테더를 옮겨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어마운트 갯수 옆에 있는 맥스 버튼을 눌러서 옮겨주신 다음에 컨펌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다시 보시면 지갑 잔고에 테더가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부분들만 알아도 이제 선물 거래 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고요. 자, 우선은 격리 교차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크로스 교차, 그다음에 이제 아이솔레이트 격리 이두 버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이제 아이솔레이트 격리는 내 시드를 격리시켜서 증거그룹으로만 활용을 한다는 뜻이고 크로스 교차 같은 경우에는 내 전체 시드를 증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건데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이솔레이트 같은 격리는 본인이 결정한 금액만큼을 이제 증거금으로 정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며 청산당할 때에도 본인이 결정한 증거금만 청산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전체 시드가 300불인데 포지션을 100불만큼만 격리로 들어가면은 100불만큼 손실을 보면 100불만 청산을 당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교차는 선물 지갑의 모든 돈을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지갑에 있는 증거금을 사용하는 만큼 청산가가 여유도 있겠지만 청산가가 도달하는 즉시 모든 돈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내 전체 시드가 300불인데 포지션을 100불만큼만 교차로 들어갔을 때 청산가가 300불만큼 손실을 봤을 때 그때 이제 내 시드 전체가 청산을 당한다는 개념으로다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격리와 교차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매매에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청산가가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교차로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저는 똑같이 이제 교차로 한번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이제 컨펌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옆에,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레버리지는 최대 아까 말씀드렸던 125배까지 가능하고, 이 레버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제 청산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라면 5배에서 10배, 최대 한 20배 정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 레버리지 20배로 해서 한번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리미트, 지정가, 지정한 가격에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그 마켓, 그 다음에 이제 스탑 리밋이 있는데, 리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한 가격에 이제 포지션 진입을 하는 거고, 마켓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으로 즉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위해서 빠른 거래로 마켓으로 진입을 합니다만, 지정가 거래와 시장가 거래의 수수료 차이가 크니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리미트 지정가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원하시는 수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50%만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바이론과 이제 셀 쇼트가 있는데, 바이롱은 이제 해당 코인이 오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진입하는 것이고, 셀 쇼트는 이제 해당 코인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하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저는 현 시점 기준 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한 후에 롱으로 진입, 또는 이제 셀 쇼트를 이제 누른 다음에 컨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 이거 서비스를 조금 받은 거를 제외하고 포지션이 생성화 완료가 됐죠. 그래서 마켓 시장가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심볼은 이제 내가 진입한 포지션 종목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사이즈 내려가, 내가 들어간 시드가 한 0.013 BTC의 가치를 가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포지션에 진입한 가격이고, 그 옆에 있는 이 브레이크이븐 프라이스라고 한국말로 하자면 이제 손익분기점 가격인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손익분기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마크 프라이스도 이제 진입가이긴 한데, 그러면 뭐 여기 옆에 있던 그 요것들이랑 엔트리 프라이스, 브레이크이븐 프라이스랑 차이점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진입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진입한 가격만 이제 저기 표시가 되는 거고, 이 브레이크이번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펀딩비라고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펀딩비랑 거래 수수료 등 기타적인 지출 비용까지 전부 다 이제 포함한 손익분기 가격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현재가, 시장가를 의미를 하고요. 옆에 있는 이제 LIQ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강제 청산 가격이며 해당 코인이 이 가격이 도달을 하면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진 라티오는, 이거는 이제 마진 퍼센트, 이거 퍼센테이지가 이제 100%에 도달할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마진 라티오가 이제 100%에 도달하거나 또는 100% 이상으로다가 이제 뭐 떨어지면, 100% 이상으로다가 올라가게 된다면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은 현재 내가 들어간 포지션을 이제 테더로 표기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P&L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마켓이랑 리밋,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건데, 옆에 있는 이제 빈칸에 금액이랑 비트코인 개수를 넣고 리밋을 누르면 이제 지정가 주문이 완료가 되고, 이제 반대로 또 옆에 있는 마켓을 누르면은 현재 이제 시장가에 있는 금액으로 바로 이제 포지션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리버스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현재 롱 포지션인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하고 싶을 때이 리버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롱 포지션은 종료가 되고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TPSL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거 프라이스 또는 이제 스탑 리밋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이제 한국말로 목표가 손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54,000달러 부근쯤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5,000달러에 익절을 걸어두고 54,000달러에 손절을 걸어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콘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창에다가 이 정도의 이제 금액을 입력하고 컨펌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제 목표가 설정 및 손절가 설정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 눌러 보시면은, 이건 이제 수익률에 따라서 뭐 밑으로는 뭐50% 이상, 또 위로도 한50% 이상, 이런 식으로 목표가 손절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영상 제작을 위해서 빠르게 시장가로 포지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펀딩비입니다. 그래서 펀딩비는 이제 롱 포지션이랑 숏 포지션이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명목으로 8시간마다 하루에 3번씩 수수료를 내거나 받는데요. 09시, 그리고 17시, 그리고 01시. 이렇게 시간마다 보유한 포지션 가치 대비 펀딩 비율만큼,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펀딩비인데,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시간도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같이 양수라면은 롱포지션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숏포지션이 이제 수수료를 받고, 반대로 이게 음수라면은 숏포지션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롱포지션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제 선물 거래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 생각되고요. 혹여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영상 본문의 링크로 질문 내용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금하는 방법입니다. 업비트로 이제 출금만 하면 끝나는데요. 출금하는 방법은 입금한 순서의 반대로 다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선물 잔고 옆에 아까 이제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이제 테더로 옮겼던 것처럼 선물 지갑 잔고 옆에 있는 양방향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이번엔 반대로 선물 지갑에서 현물 지갑으로 테더를 전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바꾸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고 선물 지갑에서 현물 지갑으로 코인의 이제 테더를 확인하신 다음에 아래 있는 맥스 최대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컨펌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테더 이제 선물 지갑에 잔고가 테더는 사라지게 된 게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홈 집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신 다음 바이낸스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 올려주신 다음 SM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팟 현물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똑같이 봤을 때 이제 보이시죠? 이게 테더가 들어와 있는 걸 보이시죠? 그럼 이제 이 테더를 업비트로 전송만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전송 방법은 여기 이제 똑같이 여기 그 USDT 여기다가 마우스 그 SF 버튼에다가 이제 위드드로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셀렉트 코인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USDT 테더를 클릭을 해주시고 주소 입력란에다가 업비트의 테더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업비트로다가 들어와 주셔가지고 입출금 누르신 다음 테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입금했던 것과 같이 네트워크는 트론 네트워크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더 주소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바이낸스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테더 업비트 테더 주소를 붙여넣게 해줍니다. 똑같이 네트워크는 TRX 트론 네트워크 확인해 주시고 똑같이 맥스 눌러주신 다음에 위드드로우 클릭.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출금 확인 란이 나오고 컨티뉴 눌러주시면 맨 처음에 썼던 어센티케이터 앱이라고 해서 이제 구글 OTP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가입했었던 이메일 주소로 한 번 더 이메일 인증번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OTP 인증 코드랑 이메일 인증 코드만 입력하면 이제 출금이 완료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3분 이내로 출금이 완료가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제 매달 이제 진행하는 바이낸스 내 이벤트 매달 또는 이제 매주마다 바뀌기 때문에 영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용자분들이 놓칠 수 있는 이벤트 내용들도 영상 본문에 나와 있는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 알짜배기 이벤트 내용들도 공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 부탁드리고, 추가로 가입만 하시더라도 치킨을 드리고 있는 이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가이드 영상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이낸스 회원가입부터 인증 절차, 코인 입출금 및 선물거래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영상 본문에 문의 링크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들 문의하시는 비트코인 선물 마진 거래하는 방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래소 소개 및 장점. 두 번째, 가입하기 및 기본 설정. 그 다음 세 번째, 입금하는 방법. 네 번째, 선물 거래창 들어가는 방법. 다섯 번째, 선물 마진 거래 기본 세팅. 여섯 번째, 격리와 교차 이해하기. 일곱 번째, 주문창 설명. 여덟 번째, 실전 거래하는 방법. 아홉 번째, 카피 트레이드. 열 번째, 마지막으로 출금하는 방법. 이 순서대로다가 일단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소 소개 및 장점. 우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비트겟 거래소는 선물 거래 베이스로 구성된 해외 거래소고요.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 같이 현물 거래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만 코인이 시세가 하락을 할 때에도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공매도가 가능한 거래소 그 최대 레버리지 무려 이제 125배까지 가능한 선물 마진 거래소이고요. 비트겟 거래소의 장점으로는 이제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중 이제 첫 번째가 메이저 거래소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고요. 이게 어떤 조건이나 요구 없이 저희가 이제 영상 업로드해 놨었던 영상 본문에 있는 여기 가입 바로 밑에 있는 가입 링크로다가 이제 가입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수수료 50%를 평생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점가는 0.02%, 시장가는 0.04%의 수수료는 단일 조건 이런 메이저 업계의 거래소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라고 제가 감히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회원 가입 및 기본 설정. 영상 본문에 올려놓은 가입 주소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휴대폰 번호 또는 이제 이메일로다가 가입을 해줍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메일로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겟에서 전송받는 이메일 또는 이제 문자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외에서 발송되는 특성상 혹여나 이제 스팸 문자 또는 이제 스팸 메일함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혹여나 만약에 이제 인증번호가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스팸 문자함 내지 스팸 메일함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고 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우측 사람 표시를 들어가서 시큐리티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측 사람 표시를 들어가서 이렇게 시큐리티 보안 설정으로다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메일 인증이 일단 되어 있는 걸로다가 확인이 되는데 아마 휴대폰 번호로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휴대폰 번호 인증이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추천을 드릴 게 구글 OTP랑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비밀번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설정을 따로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이제 그 출근 비밀번호 이고 작은 비밀번호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구글 OTP인데 요두 가지는 꼭 그러니까 꼭 인증을 해두시고 설정을 해두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OTP 등록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뭐 헷갈리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본문에 이제 문의 링크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추가로 더욱더 이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여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본문에 있는 문의 링크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명 인증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다른 거래소들과 같이 이제 KYC 인증인데 이 인증을 꼭 해야 이제 국내 거래소, 뭐 비트나 빗썸 등이 있겠죠.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돈을 어느 정도 이제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지장 없이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100만 원 이하로 조금 약간 이제 소액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실명 인증을 안 해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KYC 인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여기 시큐리티 바로 밑에 있는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뭐 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있다 보니까 똑같이 여기도 이제 코리아로 설정을 해두시고 이 중에 이제 주민등록증 내지 여권 또는 내지 운전면허증 이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입금하는 방법. 자, 이제 거래를 하기 앞서서 모든 설정이 이제 끝이 났고요. 혹여나 이제 플랫폼 화면이 지금 일단 흰색인데 요걸 이제 조금 더 눈에 잘 보이게 검정색으로다가 이제 설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보이시는 우측 상단에 사람 아이콘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보이시는 다크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소에다가 이제 자금을 입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거래 우측 상단에 똑같이 이제 지갑 아이콘으로다가 되어 있는 에셋 메뉴로다가 일단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디파짓이라고 요 화면을 이제 클릭하면은 요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뭐 다른 것들 뭐 요런 것들 뭐 전부 다 그냥 무시해 주시고
보시면 여러 가지 코인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 가지 코인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USDT 테더를 입금하신 걸 추천드리고요. 원래는 이제 그 테더 입금이 불가능했었다가, 최근에 국내 거래소에도 그 USDT 이런 테더 코인, 예? 테더 코인이 선정됐기 때문에, 뭐, 리플이 수수료가 싸고, 뭐, 트론, 뭐, 전송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도, 그냥 절차가 복잡하니까 초보자분이시라면은 그냥 테더 코인으로 이거를 이제 자금 입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여기 이제 1번 그 셀렉트 코인 여기에서 이제 USDT 트론 아 테더 코인으로다가 설정을 해주시고 2번 여기 이제 네트워크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는 여기 트론이랑 그다음에 여기 트론이랑 이더리움 이딱두 가지 네트워크뿐이니까 수수료도 저렴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트론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3번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갑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이는 요 지갑 주소 요거를 바로 밑에 있는 카피를 클릭해서 바로 그대로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겟과 제휴를 맺은 국내 거래소 업비트로 이동해서 여기 이제 상단 거래소를 클릭하신 후에 코인명의 테더 를 입력을 하신 분, 입력을 하시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선물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하고 싶다면 뭐 1000만 원어치를 테더 코인으로다가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원화가 대략 한 16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남아 있는 금액을 전부 다 테더로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코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변동성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가로 바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지정가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시장가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결이 완료가 되었으면 여기 똑같이 상단에 입출금, 그다음에 이제 코인명에 똑같이 테더를 입력해 보시면 여기 보이는 테더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출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은 일반 출금, 그 다음에 출금 네트워크는 아까 트론 네트워크였죠. 그리고 수량은 최대로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똑같이 지갑 종류에서 이제 거래소 선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거래소가 이제 비트겟 거래소니까 비트겟 거래소를 하고 아까 두 번째 그 여기 있는 입금 주소 카피했었던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그, 체크하신 다음에, 바로, 신청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추가로, 그, 테더를, 일단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다가 출금 신청을 하려면은,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본인 인증을 해야 이제, 출금 신청이 완료가 되니까, 그, 업비트 자체 내에, 2채널 인증하기, 또 미리미리 해주시면은 더 원활하게 출금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선물 거래창 들어가는 방법. 이제 입금이 완료가 되면은 저와 같이 제가 이제 사용하는 자산에 테더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걸 여기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이제 선물 거래창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팟 여기 현물 지갑에 있는 테더를 이쪽 선물 지갑으로다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 바로 사람 아이콘 바로 밑에 있는 트랜스퍼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스팟에서 퓨처 그러니까 현물 지갑에 있는 테더를 선물 지갑으로다가 옮기는 거고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그냥 다 무시하시고 USDT and 퓨처 지갑으로만 옮겨 주세요. 그래서 코인은 그냥 이제 테더로다가 내버려 두시면 되고 지금 옮길 금액은 전부 다 옮길 거니까 여기 써 있는 맥스 눌러주시고 바로 컨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 USDT and 퓨처 보이시죠? 여기에서 선물 거래 메뉴를 클릭해 보면 이제 또 코인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뭐 코인들도 뭐 거래하는 방식 자체는 전부 다 똑같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오늘 가장 많이 거래하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기준으로다가 이제 가이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따라오셨으면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테더가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인이 되셨다면은
선물 거래를 위한 모든 준비는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선물 마진 거래의 기본 세팅.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마진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보시면은, 뭐, 골렘부터 시작해서,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솔라나 등등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도 이제 많이 보이긴 하지만, 우선은 비트코인 상품부터 익숙해지신 다음에, 나중에 혹여나 다른 알트코인 상품들에 접근을 하신 것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차트는 일단 뭐 비트겟 기본 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차트 화면과 트레이딩뷰 차트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차트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뷰 사용법과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혹 오른쪽에는 이제 호가창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주문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여기 이제 수량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BTC로 해놓은 상황인데요. 일단 본인이 보기에 편한 것으로 일단 변경을 하면 되는 건데, 초보자분들도 여기 초기 설정되어 있는 BTC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 말고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클릭해 보시면은 BTC 외에 테더로 표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로다가 나뉘는데, 두 번째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00테더 포지션을 진입했을 때 100테더만 들어가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레버리지에 따라서 약간 변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두 번째든 세 번째든 레버리지를 설정하게 되면 초보자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저는 첫 번째 이제 BTC로 사용하신 걸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이 BBO는 쉽게 말해서 이제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가격대에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서비스인데, 저는 이런 걸잘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도 사용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격리와 교차 이해하기. 여기 주문창 위에 보시면은 크로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을 이솔레이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선 이제 이솔레이트는 격리, 그 다음에 크로스는 교차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격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넷시드가 100테더가 있는데, 레버리지를 10배율로 체크를 하고 50테더 롱 포지션으로다가 진입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0테더를 갖고 10배율인 500달러를 공매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포지션 손실액이 마이너스 5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청산이 되는 건데, 이게 청산이 되더라도 내가 진입한 포지션만큼인 50테더만 청산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교차 크로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100테더가 있고, 레버리지를 10배율로 동일하게 체크를 한 다음 50테더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차의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시드 전체를 갖고 이제 배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교차로 이제 50테더를 갖고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 손실액이 50달러가 넘어가더라도 이제 청산을 당하지 않고, 손실액이 내가 가진 시드 전부인 100테더가 됐을 때 청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격리의 경우 내가 들어간 포지션은 50테더만 청산되는 대신에 청산의 위험성이 더 크고, 교차의 경우에는 청산의 위험성은 격리보다 상대적으로다가 적은 대신에 청산가도 다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시드 100% 전부 다 모두 이제 강제 청산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두 가지의 내용이 차이점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본인이 고수가 아닌 이상에는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전부 다 이제 교차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다시 말해, 격리는 본인이 들어간 포지션만큼만 별도로 격리시킨다는 개념이고, 교차는 자신의 시드를 전부 다 증거금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마진 거래에서 교차는 격리의 이제 상위 호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제 포지션 관리를 하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더 이제 설명을 돌아가서, 이 교차 버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레버리지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데,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이제 거래소 측에서 돈을 어느 정도 땡겨 쓰는지 이렇게 배율로 나타낸 거고요. 레버리지를 뭐 이렇게 10배든 20배든 뭐 풀로 땡기는 125배든 이렇게 잡을 수는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보통 초보자분들은 5배 또는 10배, 최대 20배 정도까지 이렇게 저배율로 체크를 해놓고, 그 이상의 배율은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안전을 확보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차에서 수량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를 10배로 해놓고, 여기 이제 수량 아래 보시면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바를 최대한 한번 당겨보시면은, 여기 이제 나와 포지션 사이즈라고,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버리지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 수량이 여기 이제 자동으로다가 입력이 되는데, 0.183비트 수량이 현재 내가 가진 자본의 10배 규모로 투자를 할수 있는 최대 수량입니다. 반대로, 이거를 50%로 눌러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5배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포지션의 비율을 교차해서는 뭐 수량으로다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말고 여기 이제 수량 여기 클릭을 해가지고 뭐 0.1비트 또는 0.2비트 등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은 바로 밑에 여기 위탁 비용이 한683테더 정도로다가 잡히는데, 자신이 가진 수량에 비해서 몇 배를 잡았는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문창 설명.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지션 오픈 탭에서, 이제, 롱 오픈, 그 다음에 숏 오픈, 이라는 이제 버튼이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포지션을,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탭에서는 이제 이미 들어간 포지션을 이제 종료를 한다거나 내지 수량을 줄이는 방향이 이제 거래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포지션 종료할 때뭐 익절이라든지 선절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여기 있는 포지션 오픈 탭에서 포지션을 게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을 게시한다는 의미는 롱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을 진입한다는 뜻이고, 총그 포지션은 종료한다는 의미는 들어간 포지션을 정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탭 여기 바로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뭐 리밋 마켓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올리라고 써 있긴 한데, 여기 또 이제 보시면은 세 가지로 나뉘는 탭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리밋은 말 그대로 이제 지정가 주문입니다. 리밋 오더라고도 부르고, 내가 원하는 가격을 지정해서 매매를 하는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막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이제 지정가 주문을 활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마켓은 시장가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가는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시장 가격에 주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올리라고 써 있는데, 약간 설명드렸다시피 옆에 조그맣게 탭을 눌러 보면은 트리거 포스트 올리, 그다음에 트레일링 스탑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나뉘는데, 트리거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트리거는 특정 가격이 됐을 때 이제 주문을 활성화시키는 거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뭐롱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66,800달러 정도가 되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트리거 가격을 66,000달러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가 리밋 오더를 66,800달러로 주문을 걸어두면, 지금 이제 지정가가 66,80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가도 66,800달러니까 이거를 주문을 걸어 놨을 때, 뭐 이게 바로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트리거 가격을 설정해 놨던 66,000달러를 한번 떨구고, 66,000달러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66,800달러를 터치를 해야 그때 이제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쓰면은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포스트 올리. 포스트 올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지정가로만 거래가 되도록 하는 거래 종류인데, 보통 이제 그러면은 뭐 포스트 올리랑 리밋 오더랑 이게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이런 리밋 오더로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가격이 66,800달러인데, 지금 현재보다 더 가격이 높은 뭐 66,900달러로 이제 리밋 오더로다가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그냥 시장가로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포스트 올리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100% 그냥 주문가로다가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트레일링 스탑은, 설명하자면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문의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 이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약간 이제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가격이 똑같이 한 66,800달러 정도인데, 이 가격을 7만 달러로 설정을 해두고,
뭐 콜백 레이트를 1%로다가 설정을 하게 됐을 때로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7만 달러를 터치를 했을 때부터 이제 트레고가 발동이 되고 거기서 이제 콜백 레이트인 1% 하락인 69,300달러의 포지션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1%가 올라서 7만 700달러가 되면은 스탑 가격도 이제 7만 700달러의 1% 기준인 707달러가 하락한 69,993달러의 포지션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추매 한다라고 하죠. 그때 이제 추매할 때 약간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거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거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혹여나 설명이 이제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혹시라도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이제 영상 본문의 문의 링크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문창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보시면은 이제 계산기 아이콘이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기 전에 상황을 미리미리 가정을 해서 뭐 손익을 가정 그 미리미리 계산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요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익절했을 때 목표가, 이거는 손절가를 보고 이제 금액을 설정했을 때 이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실전 거래하는 방법. 이제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그 최대 레버리지, 뭐, 100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초보자이신 분들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뭐 5배, 10배에서 한 최대 20배 정도로 레버리지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똑같이 10배에서 저는 오픈 탭을 누르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시장가로 거래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수수료를 아끼셔야 하니까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꼭 이렇게 리밋 오더 지정가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10% 정도만 찍고 한번 포지션을 바로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포지션이 바로 이제 열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정가나 시장가나 뭐 수수료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스캘핑이라든지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지정가로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는 이제 바로 포지션 현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보이는 포지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들어간 포지션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어베리지 프라이스는 진입가 그다음에 마진은 현재 이제 내가 들어간 시드 테더로다가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에 리얼라이즈 P&L 같은 경우는 실현 손익, 그다음에 언리얼라이즈 P&L 같은 경우는 미실현 손익, 마크 프라이스는 쉽게 말하면 현재 시장가, 지금 현재 시장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뭐 티어드 메인터넌스 마진 레이트라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유지 보수 마진율이라는 건데. 설명드리기엔 좀 약간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실전 거래할 때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바로 또 옆에 이제 break-even price라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손익분기점인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손익분기가 이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아까 말했던 여기 진입가 이거 어베리지 프라이스랑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진입가는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진입한 가격만 이제 여기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브레이크이븐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펀딩비라고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뭐 펀딩비라든지 거래 수수료라든지 이런 기타적인 지출 비용까지 포함한 손익분기점의 가격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OE는 수익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뭐 EST, LIQ, 프라이스 요거는 이제 예상 청산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바로 무시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풀 포지션 TPSL 그다음에 파셜 포지션 TPSL 그다음에 트레일링 TPSL 뭐 MMR SL 이렇게 뭐또 추가적인 네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TPSL은 그 테이크 프로핏 그다음에 스탑로스의 약자로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익절가 또는 손절가를 설정을 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풀 포지션 TPSL은 리밋 오더처럼 말 그대로 이제 익절가 또는 이제 손절가를 설정을 해두면 뭐요 금액대에 익절 또는 손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전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파셜 TPSL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 트리거 오더처럼 뭐 특정한 가격대 설정을 해두면 그 가격대가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시장가로 익절을 할지 또는 아니면 뭐 지정가로 따로 또 설정을 해가지고 뭐 익절을 할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있는 트레일링 TPSL은 위에 설명했던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랑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보통은 이제 TPSL 또는 파셜 TPSL 이딱두 가지 기능을 좀 많이들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아마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게 아까 잠깐 이제 펀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차트 바로 위에 펀딩 레이트 카운트다운이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펀딩비라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투자 비율이 지금같이 이제 양수일 경우에는 숏 포지션 보유자들이 요 시간이 되면은 요 시간대가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 비율의 펀딩비를 롱 포지션 그 보유자들한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 이게 투자 비율이 음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롱 포지션 보유자들이 여기 써 있는 비율만큼 숏 포지션 보유자들한테 이 배율만큼 이제 펀딩비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 비율이 갱신되는 시간은 8시간 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엄청 상승장이다, 투자 과열장에서는 투자 비율이 양수일 경우가 많을 테니까 하루에 펀딩비를 3번 정도나 뜯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하락 추세가 강한 장에서는 펀딩비를 3번이나 또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카피 트레이딩. 카피 트레이딩은 여기 이제 보시면 비트겟 거래소 화면의 상단 메뉴 쪽으로다가 이제 보시면 카피 트레이딩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 이제 스팟 카피 트레이딩, 그 다음에 퓨처 카피 트레이딩, 그 다음에 곧봇 카피 트레이딩 이렇게 나뉘는 걸로다가 보이실 텐데, 이 스팟 카피 트레이딩은 말 그대로 이제 현물 카피 트레이딩, 그 다음에 퓨처 카피 트레이딩은 선물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컴퓨터가 해주는 봇 카피 트레이딩이겠죠. 지금 우선 저희는 선물 가이드 영상을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선물 카피 트레이딩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이신 거와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제 뭐 트레이더로 등록된 이제 비트겟 거래소 내에 사용자들을 팔로우해서 뭐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를 하게 되면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 방식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제 자동으로다가 매매가 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 팀에서도 이제 비트겟에 등록되어 있는 카피 트레이더 분이 계시니까 혹시나 이제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똑같이 이제 영상 본문의 문의 링크에서 카피 트레이딩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본인이 트레이더로다가 지원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을 팔로우한 사용자의 수익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10번째, 출금하는 방법.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를 다 마치고 국내 거래소로 출금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맨 처음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테더를 옮겼던 것처럼,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 SM 메뉴, 그 지갑 아이콘 탭에서 트랜스퍼 메뉴를 눌러주시고, 아까 처음 했던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선물 지갑에서 현물 지갑으로 테더를 전부 옮겨줍니다. 여기 이제 성공했다는 표시가 같이 뜨면서 완료가 되셨다면, 아까 이제 입금하는 방법과 반대로 업비트로 들어가서 입출금 탭을 클릭, 그 다음에 코인명에 테더 입력 후 클릭, 그리고 입금 네트워크에서 트론 네트워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테더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비트겟 거래소로 돌아와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에셋 탭에서 withdraw를 클릭, 그 다음에
코인은 USDT, 테더 코인 되어 있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트론 네트워크 TRX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아까 복사했었던 업비트에서 복사했었던 내 테더 주소 지갑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얼마 정도를 출금을 할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빗썸, 코빗, 코이노 등등 있는데 이 아더 기타로 하신 다음에 컨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겟 거래소의 선물 거래, 마진 거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영상 본문에 이제 문의 링크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수정 정보 소통방도 있으니 다들 이제 들어오셔서 초보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많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소개 앞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원 가입하는 방법. 두 번째, KYC 본인 인증. 세 번째, 코인 입금하는 방법. 네 번째, 선물 거래하는 방법. 다섯 번째, 원화로 변경하는 방법. 여섯 번째, 코인 출금하는 방법. 이렇게 총 여섯 가지로 나뉘어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화면에 나오는 이제 링크를 통해서 바이비트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만 수수료 20% 할인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링크를 통해 바이비트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에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레퍼럴 코드가 화면에 보이신 것과 같은지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메일 입력란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구글 이메일로 가입할 시에 이제 밑에 있는 구글 이메일 연동 로그인할 시 혹여나 할인 혜택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수기로 직접 입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8글자에서 30글자로 생성을 하시되 한 글자 이상의 대문자, 한 글자 이상의 소문자, 그리고 숫자를 포함하셔야 되겠습니다. 입력을 모두 마치셨다면 아래 있는 Get My Welcome Gift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실 때 적으셨던 이메일로다가 이제 접속을 해보면은 코드가 이제 이메일로다가 날라와 있을 테니까 그 코드를 확인하시고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거래소 특성상 스팸 메일함 또는 이제 스팸 문자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 또는 이제 메일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나오면 이제 가입 성공이고요. 네, 두 번째 본인 인증 절차 및 KYC 인증 안내인데 정말 간단하게 이제 가입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가입을 했으니까 다음은 KYC 본인 인증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KYC 인증을 마쳐야 이제 원활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KYC 인증을 꼭 진행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전부 다 비슷한데 저는 일단 PC로 진행을 하지만 모바일로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종 아이콘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바로 밑에 이제 Complete Identity Verification Now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보이는 화면이 나오면 이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Verify Now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화면과 같이 뭐 운전면허증, 뭐 주민등록증 여권, 그 다음에 이제 거주 허가서가 나오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주 허가서를 제외한 세 가지 신분증 중에 하나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 인증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다가 하시면 되고 PC 버전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웹캠이 있어야 이제 신분증이나 셀카 본인 인증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단계에서는 모바일로 이제 바이비트 어플을 깔고 핸드폰으로 진행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신분증 촬영 및 본인 셀카처럼 얼굴 인증이 끝이 났으면 전부 다 완료가 된 거고
보통 이제 다 끝났을 때그 설명 안내 설명으로는 1시간 이내로다가 이제 인증이 완료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저도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도중 그 5분 안쪽으로 인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제 언베리필드로 나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인증이 완료가 됐다 보니 베리필드로 바뀌게 된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신원 인증 절차도 끝이 났고 이제 남은 보안 인증을 해야 되는데 남은 보안 인증은 이제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Account and Security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ccount Info로 넘어올 텐데요. 여기서 이제 아래로 조금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바로 Google Two Factor Authentication 다시 말해 이제 구글 OTP를 설정을 할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뭐 이거를 안 해도 거래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혹여나 이제 계정 해킹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구글 OTP와 밑에 있는 펀드 패스워드, 다시 말해 이제 출금 비밀번호 이두 가지 설정은 필수로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측에 있는 세팅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맨 처음에 로그인했을 때 썼던 이메일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더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후 컨펌을 누르시면은 이런 QR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QR코드는 잠시 놔두시고, 모바일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플레이스토어나 뭐 구글 앱스토어에다가 구글 OTP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의 이제 맨 위에 구글 어센티케이션이라고 이제 어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플을 열어서 시작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이제 보이는 화면에서 코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 이 QR코드 스캔을 누르신 다음에 아까 이제 PC에 열어놨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하시면은 핸드폰 화면에 이제 코드가 생성된 게 이게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를 이 QR코드 밑에 입력을 하시고 컨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세팅이라고 이제 체크 표시가 생기면 완료가 됐고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입금 및 출금, 선물 거래까지 가능한 계정이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코인 입금하는 방법. 바이비트는 아시겠지만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직접 입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바이비트에다가 전송을 시켜야 되는데 전송시키는 코인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이나 트론을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빠른 전송 속도 및 수수료가 이제 저렴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업비트에 테더가 상장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해외 거래소로 입금할 수 있는 테더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보통 업비트는 가입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가입이나 이제 업비트 입금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업비트는 이제 원화 입금을 하고 난 다음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비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있는 거래소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명의 테더를 입력해 주신 다음 클릭.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매수를 해 주시면 되는데, 매수란에 이제 지정가 및 시장가가 이제 보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가로 거래를 이미 해 놨고, 여기다가 이제 원하시는 금액들을 입력하신 다음에 매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 후 입출금,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다가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87만 원 정도, 186만 원 정도를 이미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테더가 들어온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어서 이제 테더를 눌러주시고 난 다음, 출금 네트워크는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이더리움 네트워크보다는 트론 네트워크로 선택을 해주시고, 수량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최대로 또는 이제 원하신 수량만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 종류는 저희는 이제 바이비트에다가 옮길 거니까 여기 밑에 보이는 바이비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는 저희는 이제 바이비트로 전송을 해야 되니까 바이비트 화면으로 다시 이동을 하신 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SM 메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은 디파짓 메뉴를 눌러 줍니다. 그 다음에 1번 이 Choose Coin to Deposit에서 아까 말씀드린 USDT 테더 코인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설정했던 이 Choose Chain은 아까 선택했던 이 트론 네트워크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는 Confirm Deposit Detail 여기 뭐 영어로 뭐 엄청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주소들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셨다면은 바로 밑에 있는 Acknowledg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주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있는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업비트로다가 돌아오셔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동의해주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팝업 창이 뜨는 거는 그냥 뭐 아니요 눌러주고 하면 되고 이제 좀 있으면은 뭐 2채널 인증 뭐 알림 톡 같은 게 올 텐데 바이비트에 입금되기 전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시간 조금 걸릴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5분 이내로 출금이 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금이 완료가 되셨다면 바이비트 화면으로 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SM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스팟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업비트에서 전송된 테더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테더를 이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이제 테더 코인에 쭉쭉쭉쭉 옆으로 갔을 때 트랜스퍼를 눌러주신 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제 스팟은 현물, 그 다음에 더 리버티브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rom 스팟에서 똑같이 to 이 펀딩으로 되어 있는 거를 to 더 리버티브즈 이렇게 선물 지갑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인이 USDT, 코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어마운트 여기 수량을 전부 올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컨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완료가 됐다고 떴죠? 이후에 그 좌측에 있는 The Rebatives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테더 코인이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실 건데요. 그러면 이제 선물 거래에 필요한 테더도 선물 지갑으로 옮긴 것도 전부 다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하는 방법. 여기 이제 상단에 이제 더리버티브즈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시면 나오는 메뉴들 중에 이제 USDT, Perpetual이 이제 무기한 선물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많은 이제 알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코인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는 비트코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화면을 보시면 뭐 여기 좌측 상단에 BTC USDT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뭐 다른 코인들도 이제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우측에 보이는 매뉴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트레이드 바로 탭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크로스와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크로스는 교차, 아이솔레이트는 격리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이제 말 그대로 아이솔레이트는 이제 격리는 이제 내 시드를 격리시켜서 증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고 크로스 교차는 이제 내 전체 시드를 증거금으로다가 활용을 한다는 것인데 이거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이솔레이트는 이제 격리는 본인이 결정한 금액만큼을 증거금으로 정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며 청산을 당할 때에도 본인이 결정한 증거금만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전체 시드가 300불인데 포지션을 100불만큼만 격리로 들어가면 100불만큼 손실을 봤을 때 100불만 청산을 당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크로스 교차는 선물 지갑의 모든 돈을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지갑에 있는 증거금을 이제 사용하는 만큼 청산가가 약간은 여유가 있겠지만 청산가에 도달하게 됐을 시에는 모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전체 시드가 300불인데 포지션을 100불만큼만 교차로 들어갔을 때 청산가가 이제 300불만큼 손실을 봤을 때 내 전체 시드 전체가 이제 청산당하는 개념으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제 격리와 교차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매매에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청산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교차 크로스로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 우선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옆에 이제 숫자를 눌러보시면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비트는 이제 1배부터 최대 100배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높은 레버리지를 이제 사용하시면은 레버리지 뷰만큼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큰 손실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신다면 그만큼 청산당할 확률도 올라간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보통 한 5배에서 한 10배 최대 한 20배 정도로 낮은 레버리지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0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리미트, 지정가, 그리고 마켓, 시장가,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탭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조건부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조건부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신다라고 보고 이제 순서대로다가 순서대로다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미트 지정가는 말 그대로 이제 지정한 가격에 포지션을 진입한다는 거고 마켓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즉시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위해서 이제 빠른 거래로 마켓 시장가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만 지정가 거래랑 시장가 거래 이제 수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되도록 리미트 지정가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원하는 수량까지 이제 입력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저는 이제 10%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되셨으면 여기 바로 밑에 바이롱과 이제 셀, 쇼트가 있는데 바이롱은 이제 해당 코인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진입을 하는 거고 셀, 쇼트는 이제 해당 코인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현 시점 기준 코인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한 후에 숏으로 진입, 이제 셀, 쇼트를 누른 다음에 컨펌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이제 포지션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본인이 진입한 포지션 내용이 나오고 옆에는 이제 쿼티와 밸류가 있는데 0.02 0BTC는 이제 1308 테더의 가치를 지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엔트리 프라이스는 내가 이제 포지션에 진입한 가격이며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IQ 프라이스는 강제 청산 가격이며 해당 코인이 이제 이 가격에 도달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은 강제 청산된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포지션 마진은 유지 증거금인데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nrealized P&L은 미실현 손익으로 다시 말해 이제 현재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Realized P&L은 실현 손익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포지션을 진입할 때 발생됐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PSL은 이제 목표가 손절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Add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Take Profit 이거 목표가 설정에 이제 내가 원하는 금액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스크롤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탑로스 손절 가격 설정에도 내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적으셔도 되고 또는 내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퍼센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시면은 여기 맨 밑에 내가 이제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또는 얼마나 잃게 되는지 예상 소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가격 내지 퍼센트를 설정을 하셨으면은 컨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클로스 바이라고 이제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미트 지정가,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제 시장가로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영상 제작을 위해서 시장가로 이제 거래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아낄 겸 급변하는 장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지정가로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펀딩비인데요. 그 롱 포지션과 이제 숏 포지션의 균형을 맞춰주는 명목으로 8시간마다 하루에 3번씩 수수료를 내거나 받습니다. 여기 이제 맨 위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건데 09시, 그리고 17시, 그리고 01시 이렇게 이제 보유한 포지션 가치 대비 이제 펀딩 비율만큼 지금 같이 이렇게 양수라면은 롱 포지션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숏 포지션이 반대로 수수료를 받고 만약에 반대로 또 이제 음수라면은 숏 포지션이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롱 포지션이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제 선물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원화로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포지션을 이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unrealized PNL 단위가 이제 달러로 여기 USDT 테더 코인으로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단위를 KRW 원화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측 상단 프로필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고 맨 아래에서 바로 위에 있는 이 세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안 원 KRW로다가 바꾸시면은 다시 이제 상단 선물 메뉴 BTC USD 누르신 다음에 단위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바로 밑에 KRW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에셋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밑에 있는 메뉴 Derivatives 누르신 다음 이동하시면 포지션을 정리했던 USDT 테더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출금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출금 방법은 이제 입금한 순서 반대로만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USDT 우측에 똑같이 트랜스퍼를 눌러주신 다음 앞전에 했던 것과는 이제 역순서로 여기 from 선물지갑에서 여기 펀딩에서 이제 스팟으로 현물지갑으로다가 바꿔주신 다음에 밑에 코인 USDT 테더 확인해 주시고 수량은 똑같이 올 전부 다 이제 누르신 다음에 밑에 컨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완료가 됐다라는 상태창이 그 뜨신 걸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좌측 이제 스팟 이 현물지갑으로다가 이제 들어가 주시면 USDT 테더가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 USDT 우측에 있는 이 위드드로 출금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주소 입력란이 나옵니다. 여기 똑같이 이제 주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인 타입은 이제 트론 테더 그 다음에 올 전부 다 눌러주시고 똑같이 이제 업비트로 이동하셔가지고 상단에 있는 입출금 버튼 누르시고 테더 입력 후 클릭 해주신 다음에 테더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입금 네트워크에는 똑같이 트론 네트워크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테더 입금 주소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이비트로 오신 다음에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컨펌 눌러주고 여기 거래소에는 여기 보시면 업비트가 따로 나와 있지가 않는데 업비트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바로 있는 여기 other를 눌러주신 다음 submit 누르시면 완료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메일 인증 코드와 그 다음에 구글 OTP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가입했을 때 그 인증 메일 받았었던 것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글 OTP 코드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으셨었던 구글 OTP 들어가셔가지고 코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태에 보이신 것처럼 위화면이 떴으면 이제 출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늦을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5분 이내로 출금이 됩니다. 네, 업비트에서 이제 입금됐다는 알림이 왔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입출금 버튼 메뉴 눌러주시고 여기 왼쪽에 있는 테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출금 내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입금 대기라는 상태로 확인이 되는데 바로 밑에 있는 추가 클릭 그 다음에 거래소는 바이비트 선택하시고 앞에 했던 것처럼 계정 정보 체크 후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입금 진행을 시작한다라는 안내 멘트가 뜨는데 확인을 하신 후 조금 더 들러주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투자 내역을 눌러보시면 여기 테더가 들어와 있는 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똑같이 그 반대로 하면은 입금하는 방법이고 지금 같이 하면 출금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에 이어서 이제 매달 진행하는 바이비트 내 이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매달 또는 이제 매주마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용자분들이 이제 놓칠 수 있는 이벤트 내용들도 영상 본문에 나와 있는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알짜배기 이벤트 내용들도 공지를 매번 해드리고 있으니 꼭 입장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이제 가이드 영상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비트 회원 가입부터 인증 절차, 코인 입출금 및 선물 거래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영상 본문의 문의 링크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암호화폐 거래소 OKX 거래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소개 앞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원 가입하는 방법, 두 번째 KYC 인증, 세 번째 입금하는 방법, 네 번째 선물 거래하는 방법, 다섯 번째 나의 포지션 확인하는 방법, 여섯 번째 출금하는 방법.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순서대로 나뉘어서 알기 쉽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 가입하는 방법.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시청하고 있는 영상 밑에 이제 더보기란을 클릭해 보시면 회원 가입 링크가 바로 하나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OKX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만 수수료 20%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길 바라고 링크를 통해서 이제 OKX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 설정을 해주고 빈박스에 체크 표시 클릭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기 전에 바로 밑에 있는 레퍼럴 코드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레퍼럴 코드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지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 코드가 적용됐을 때 페이백 20% 혜택이 적용된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메일 입력란에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메일을 아무거나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구글 이메일로 가입할 시에는 여기 밑에 있는 구글 이메일 연동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이 할인 혜택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혹여나 이제 그 구글 이메일로다가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수기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 이메일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인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발송된 거를 저기 입력창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인증 코드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보내는 메일의 특성상 스팸 메일함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혹여나 이제 인증 메일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팸 메일함 또는 이제 스팸 문자함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 핸드폰 번호 및 그 이메일 번호까지 이제 전부 다 입력을 해 주시면은 똑같이 이제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KYC 인증인데 자, 이제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됐으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요. 저는 일단은 가입한 지가 좀 돼서 이제 나오지가 않지만 보통 가입을 하시면 이제 미스터리 박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보통 헤더가 조금씩 이렇게 선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랜덤으로 보상을 지급해주는 거다 보니까 혹여나 이제 1테더보다 높은 보상이 나오신 분들은 최대 얼마까지 나왔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OKX에서 이제 입금 또는 이제 출금
등등 이제 OKX에서 원하는 거래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그 신원 인증과 보안 인증 절차를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신원 인증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촬영 및 본인 셀카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PC가 아닌 모바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앱스토어를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를 이렇게 OKX 어플을 그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운 받아 주셔야 되는데 그냥 검색창에다가 OKX 이제 검색하시면 바로 최상단에 뜨는 이 OKX 아이콘 네, 이런 OKX 아이콘이 나오는 거 그냥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PC 버전이나 모바일 버전이나 이제 전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PC 버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 상단의 사람 문양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아 보시면 위에서부터 오버뷰,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세 번째인 베리피케이션, 세 번째 신원 인증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베리피 나우를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선택란이 있는데 아, 총 세 가지죠. 이거는 이제 운전면허증으로다가 인증하는 거, 이거는 신분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여권으로 하시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운전면허증으로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여기 있는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QR코드가 이제 하나 나올 건데 그 모바일 버전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QR코드 없이 그냥 바로 화면에 보이는 창이 뜰 건데요. 여기서 이제 스타트 베리피케이션을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인 신분증 사진을 칸에 맞춰서 촬영을 하시고 본인 셀카 인증까지 다 하시고 나면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한번 더 베리피케이션, 본인 인증 절차 이거 베리피케이션을 눌러보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신원 인증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곧바로 이어서 이제 보안 인증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보안 인증 같은 경우는 2분이면 완료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필수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측 상단 사람 아이콘에 똑같이 마우스를 올려놓아 보시면 베리피케이션 바로 위에 있는 시큐리티 탭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 창으로다가 넘어올 건데 여기서 이제 펜딩 시큐리티 피처스 바로 밑에 있는 어센티케이터 앱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바로 구글 OTP인데요. 이것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셋업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로 구글 OTP 다운로드 QR코드가 나오는데 잠시 모바일로다가 넘어가서 본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하나 준비를 해주고요. 아이폰은 iOS 버전 QR코드를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버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구글 어센티케이터라고 이제 구글 OTP 어플 다운로드하는 화면으로다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구글 OTP까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다면 다시 이제 PC로 넘어와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QR코드가 하나가 더 나올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모바일로다가 넘어가서 구글 OTP 들어가시면 지금 보이는 창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드 추가를 누르면은 또 이 화면으로다가 넘어갈 텐데 여기서 QR코드 스캔을 클릭 그 다음에 PC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해당 화면처럼 숫자 6자리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PC로다가 이제 돌아와서 똑같이 넥스트를 누르고 난 다음에 휴대폰 인증번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 그리고 구글 OTP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펌을 눌러주시면 끝!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글 OTP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된 모습이고요. 참고로 이제 구글 O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초마다 번호가 계속 갱신되기 때문에 번호가 갱신되기 전에 빠르게 입력해 주신 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구글 OTP까지 보안 설정이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해당 보안 설정이 정상적으로다가 작동되고 있는 모습으로다가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신원 인증과 보안 인증이 모두 완료가 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코인 입금하는 방법. OKX는 이제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서 이제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해외 거래소로 이제 코인 전송을 통해서 이제 돈을 입금해 줘야 되는데요. 전송시키는 코인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리플이나 트론을 이제 많이들 사용들을 하시는데 이유는 보통 이제 빠른 첫 번째 전송 속도 및 수수료가 이제 저렴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업비트의 테더가 상장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해외 거래소로 입금할 수 있는 테더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업비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선물 거래 하시려는 분들은 업비트는 가입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가입이나 업비트 입금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업비트는 원화 입금한 다음 24시간 뒤에 출금 가능하니까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비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거래소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명에다가 테더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클릭. 다음 이제 원하시는 가격에 원하시는 수량만큼을 입력을 해 주신 후에 매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매 후에 이제 입출금으로다가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보시면 이제 180만원 정도를 일단 미리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테더가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이제 테더를 눌러주시고 난 후에 여기 보시면은 출금 신청 탭을 눌러주시고, 출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트론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주시고, 수량은 이제 원하시는 수량만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최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지갑 종류의 거래소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OKX에다가 옮길 거니까 OKX 선택해 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는 저희는 이제 OKX로 전송을 해야 되니까 다시 OKX 화면으로다가 이동을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SM 메뉴에서 Deposit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1번 크립토, 그러니까 Select Crypto, 그러니까 코인을 설정, 그러니까 코인을 선택하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USDT 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아까 설정했던 게 이제 트론 네트워크니까 TRC20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 이제 테더 주소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USDT 테더 주소를 복사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업비트로다가 오셔가지고 붙여넣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출금 신청,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의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정 정보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2채널 인증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인증 눌러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 그러니까 카카오톡 인증으로다가 일단 인증을 완료해놨기 때문에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금 신청이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인증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출금 신청 완료가 되고, 대략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사이쯤으로 출금이 완료가 되었다고 업비트에서 알림이 올 겁니다. 그래서 출금 알람이 왔다면 여기 OKX 우측 상단 지갑 아이콘에 똑같이 이제 마이 에셋 메뉴로다가 들어가 주면은 여기서 이제 펀딩으로다가 들어가 줍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테더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5분 정도 뒤에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에 테더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출금 완료가 돼가지고 여기 마이에스, 그 에셋에 마이에스 눌러보면 펀딩을 들어가도 여기 나와 있고, 오버뷰로 나왔을 때, 눌렀을 때에도 테더가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하는 방법. 이제 선물 거래를 진행하시려면 이 테더를 이제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선 바로 상단 메뉴의 펀딩 메뉴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잔고 바로 밑에 이 사진에 보이는 트랜스퍼를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지갑 종류는 USDT 테더가 맞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from 펀딩에서 from to 트레이딩으로다가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amount 이 수량에서 max를 클릭해 주신 다음 트랜스퍼를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상단 메뉴에 있는 트레이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레이딩 그 선물 지갑으로 테더가 옮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로 이제 선물 거래를 하러 가볼 텐데요. 여기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메뉴에서 퓨처스 선물 거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영어로 화면과 같은 이제 창이 뜨는데요. 이건 이제 뭐 어떤 거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시고 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선물 거래 창인데요. 보통 이제 위에 보시면은 뭐 리플부터 해서 뭐 OKX 자체 코인, 뭐 도지도 있고 솔라나 있고 뭐 알트코인들도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뭐 선물 거래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되도록 비트코인 위주로 거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 앞서 선물 거래야만 존재하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탭 밑에 보시면 이제 크로스,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뭐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요 기능들은 이제 말 그대로 아이솔레이트는 이제 격리라고 해서 내 시드를 격리시켜서 증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교차 같은 경우에는 내 시드를 전체를 증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건데,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이솔레이트는 그 격리는 이제 보통 본인이 결정한 금액만큼을 증거금으로다가 정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고, 청산을 당할 때에도 이제 본인이 결정한, 그러니까 진입한 증거금만큼만 청산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뭐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 내가 전체 시드가 300불인데 포지션을 내가 100불만 격리로 들어가면은 100불만큼 손실을 봤을 때 100불만 청산을 당한다는 것이고, 크로스 교차 같은 경우에는 선물 지갑의 모든 돈을 내 시드 모든 시드를 증거금으로 사용을 하는 개념입니다. 지갑에 있는 증거금을 사용하는 만큼 청산가가 이제 격리보다는 여유가 좀더 상대적으로 있겠지만, 청산가 도달 시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시드를 잃을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전체 시드가 300불인데 포지션을 100불만큼만 교차로 들어갔을 때 청산가가 300불만큼 손실을 보면은 내 전체가 청산당하는 개념으로다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차 및 격리는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취향에 따라 다그 선택을 하시면 되시긴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보통 이제 고배율은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저배율의 레버리지로 이제 교차 거래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똑같이 저도 한번 교차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버리지 기능은 보유한 금액만큼만 이제 코인할 수 있던 이제 현물 거래와는 달리 선물 거래는 이제 레버리지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이 레버리지 기능을 배율은 이제 보통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OKX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레버리지 5배를 뭐 활용을 한다면 500만 원치 코인을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100만 원으로 5배 레버리지 사용해서 500만 원치 롱으로다가 진입을 했는데 해당 코인이 뭐10% 올랐다면은, 원래라면 100만 원에 10% 수익금 10만 원이 수익 내 수익금이겠지만, 레버리지를 5배를 썼기 때문에 내 포지션은 500만 원치 포지션이니까 당연히 수익금도 50만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했을 때10% 하락하면은 손실 역시 1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이 되게 되겠죠. 흔히들 이제 소액 챌린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레버리지 기능은 이제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이 되지는 않지만 수익금은 이제 한계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소액 챌러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레버리지 기능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청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청산 기능이 이제 존재하는데, 해당 기능은 이제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시에 포지션이 종료가 되고 본인이 내가 갖고 있던 원금을 전부 다 이제 잃게 되는 건데요. 청산 조건은 이제 100 나누기 레버리지 배율만큼 코인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다가 움직일 시에 발동이 됩니다. 뭐좀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내가 예를 들어 10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100 나누기 예를 들어서 100 나누기 100배면은 1이니까, 100 나누기 100이면 이제 1이니까 1%의 코인이, 뭐 내가 롱 포지션 잡았을 때 1%의 코인이 뭐 밑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청산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기준이 이제 풀시드를 전부 다 들어갔을 때의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레버리지 기능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같은 배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선물 거래는 수수료도 쌓이고 쌓이면 이제 굉장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 할인이 제공이 되는 지금 영상 본문에 있는 하단 그 회원가입 링크로 가입하신 걸 이제 추천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미 수수료 할인이 없는 링크로다가 가입을 하셨다면은 따로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할인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는 레버리지는 안전하게 한 10배 정도로 설정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보통 이제 5배에서 최대 한 20배 정도까지 레버리지를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포지션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지정한 가격에 이제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마켓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즉시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선 영상을 위해서 이제 빠른 거래로 마켓 그 시장가로 진입을 합니다만, 지정가 거래와 시장가 거래 수수료 차이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되도록 리미트 지정가 거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원하는 수량을 직접 이렇게 수기로 뭐 입력을 하셔도 되고, 밑에 있는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내 시드의 퍼센티지로 진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우선 시드의 10% 정도만 진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되셨으면은 화면과 같이 여기 밑에 부분 쪽에 이제 업그레이드 투 트레이드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눌러주시면 싱글 커런시 마진으로 스위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컨펌을 눌러주시면 변경됐다는 안내 문구가 나올 겁니다.
이후 이제 화면 아래 바로 보시면은 바이 롱과 그 다음에 셀 쇼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 롱은 해당 코인이 이제 오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이고, 셀 쇼트는 이제 해당 코인이 내려갈 것이라 예상하고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한 후에 롱으로 진입, 바이롱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컨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보시면 거래가 체결이 안 됐으면 여기 오픈 오더에 아마 있을 것이고, 거래가 체결이 됐을 땐 오픈 포지션 탭에 보시면은 포지션 생성이 완료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본인이 진입한 포지션 내용이 나오고, 옆에는 이제 사이즈, 내가 들어간 포지션의 가치가 나오는 건데, 0.02개는 여기 이제 보시면 마진에 나와 있는 $120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있는 마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시장가, 현재가를 의미를 하고, 옆에 있는 엔트리 프라이스는 내가 포지션에 진입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바로 또 옆에 있는 이제 브레이크이번 프라이스는 이제 펀딩비랑 수수료를 포함한 순익 분기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플로팅 P&L 같은 경우는 미실현 손익으로 다시 말해 현재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옆에 있는 LIQ 프라이스는 강제 천상 가격인데, 해당 코인이 여기 원래 지금 보시면 제가 포지션 진입을 좀 적게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조금 시내를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해당 가격이 도달을 했을 때 강제 청산이 된다라고 보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마진 레벨은 밑에 있는 퍼센티지가 100%에 도달할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23,540%인데 이게 100%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강제 천사, 그러니까 강제 청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은 옆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현재 들어가 있는 내 포지션의 가치를 그러니까 테더로 표시를 해둔 거고, 마켓 클로즈는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시장가 포지션 종료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션은 여기서 이제 호가창에서 보통 그 종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지정한 가격대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62,400불인데 62,500불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다 100% 이렇게 개수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똑같이 뭐 퍼센티지 스크롤바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가 종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이제 TP, SL은 이제 트리거 프라이스 또는 이제 스탑로스로 목표가 손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애드 버튼을 이제 눌러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트리거 프라이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제 스탑로스 라고 이제 써 있는데, 여기 이제 수익률로 내가 아까 내가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갖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거 여기에다가 직접 이제 뭐 목표가를 직접적으로다가 일단 입력을 하셔도 되고, 반대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밑에 있는 수익률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개수, 수량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가격이나 퍼센트 설정한 다음에 이제 컨펌을 누르시면 이제 스탑로스 그 손절가 및 목표가가 이제 설정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이 포지션 TPLS 같은 경우는 뭐 TPLS랑 TPSL이랑 거의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리버스는 말 그대로 이제 나의 현재 포지션을 스위칭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롱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리버스를 누르면 이제 숏 포지션으로다가 이제 전환되게 되는 거고, 숏 포지션을 들고 있었을 때 만약에 리버스를 누르면 반대로 롱으로 포지션이 전환되게 해주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펀딩비인데요. 여기 상단 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써있는 펀딩 레이트 카운트다운 이라고 이제 써있는데,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균형을 맞춰주는 명목으로 8시간마다 이제 하루에 3번씩 수수료를 내거나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09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09시 그리고 17시 그 다음에 01시 이렇게 이제 시간마다 보유한 포지션 가치 대비 펀딩 비율만큼 양수라면은 지금 보시면 양수죠. 현재 가치 이제 양수라면은 롱 포지션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숏 포지션이 반대로 수수료 요만큼 받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 음수라면은 숏 포지션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롱 포지션이 수수료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은 뭐 선물 거래 하시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출금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금 방법은 입금은 순서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SM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트랜스퍼 메뉴를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from funding에서 이제 to trading으로 있었던 걸 이제 이 아이콘을 누르면 반대로 이제 from trading에서 from funding으로다가 변경을 해주고요. amount 개수는 max를 눌러주신 다음
트랜스퍼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완료되셨으면 똑같이 SM 메뉴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두신 뒤 위드드로우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USDT 테더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설정되어 있는 온체인이 이제 타거래소로 송금, 그 다음에 인터널은 이제 내부 거래소 송금이기 때문에 온체인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클릭해 주시면 주소 입력란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업비트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상단에 있는 입출금 메뉴를 클릭하고 여기 있는 테더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네트워크는 아까 앞서 했던 것처럼 트론 네트워크 설정 후 입금 주소 생성하기 눌러주시면 지금 같이 이렇게 테더 주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입금 주소를 먼저 복사하셔서 OKX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주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네트워크 설정은 트론 네트워크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개수는 똑같이 최대 맥스로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그러면은 이제 어느 거래소로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어느 거래소로 이제 보낼 거냐는 이런 질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업비트라고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은 되고요. 똑같이 이제 업비트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KYC 인증했을 때 썼던 이름을 적어 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 더 넥스트.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같이 이제 출금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컨펌을 눌러주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메일 인증 코드와 함께 이제 구글 OTP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에 보이는 것처럼 이 화면이 떴으면은 여기서 이제 OK를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끔 늦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5분 정도 이내로 출금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업비트에서 알람이 오기 전까지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업비트에서 입금됐다는 알림이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입출금 메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테더 클릭. 그러면 여기 이제 입출금 내역을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이제 입금 대기 중인 걸로다가 이제 확인이 되는데 바로 이제 밑에 있는 추가 확인을 클릭, 거래소는 OKX 선택하시고 앞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계정 정보 확인하고 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 똑같이 이제 이동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투자 내역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테더가 들어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똑같이 반대로 하시면 입금하는 방법, 현재처럼 하면 출금하는 방법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이어서 저희가 이제 매달 진행하는 OKX 내에 이벤트는 이제 매달 또는 매주마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용자분들이 이제 놓칠 수 있는 이벤트 내용들도 영상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알짜배기 이벤트 내용들도 같이 공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가이드 영상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OKX 회원 가입부터 인증 절차, 코인 입출금 및 선물거래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 또는 영상 본문의 문의 링크 또는 영상 배너에 나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들 문의하시는 비트코인 선물 마진 거래하는 방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입하기 및 기본 설정, 두 번째 입금하는 방법, 세 번째 선물 거래창 들어가는 방법, 네 번째 선물 마진 거래 기본 세팅, 다섯 번째 주문창 설명, 여섯 번째 실전 거래하는 방법, 일곱 번째 출금하는 방법, 이 순서대로다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입하기 및 기본 설정. 영상 본문에 올려놓은 가입 주소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이제 보이는 것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휴대폰 번호 또는 이제 이메일로다가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시는 초대 코드란에 보이는 것 같은 이제 가이드 123이 입력되어 있어야 기본 수수료에서 이제 35% 할인을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피트에서 이제 전송받은 이메일 또는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해외에서 발송되는 특성상 스팸 메일 또는 이제 스팸 문자함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스팸 메일함 또는 이제 스팸 문자함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지금 같은 이런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태피트에서는 이제 타 거래소와는 다르게 한국어 지원이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제 변경하는 방법은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요 지구본 모양을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한국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후 이제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에서 아이콘 마우스 올려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KYC 인증으로다가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혀 있는 대로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신분증 유형에는 이제 본인이 인증을 이제 신분증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 앞면이랑 그 다음에 이제 뒷면 직접 이제 촬영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A4 용지에다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탭비트랑 이제 오늘 날짜 적어주신 후에 신분증을 같이 들고 업로드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제출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인증이 완료가 되시면 보통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니까 이제 기다려주셨다가 지금 완료되면은 지금 같은 이런 인증으로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후에 이제 신분 확인 바로 위에 있는 보안센터로 이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글 OTP랑 여기 보이시는 구글 OTP,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PIN번호, 출금 비밀번호인데 이두 가지는 이제 출금 설정을 해 주셔야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꼭 진행을 해 주시고요. 구글 OTP 등록하는 방법이 이제 헷갈리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영상 본문에 문의 링크를 통해서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진행하는 걸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핀코드, 이제 본인 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맨 처음 가입했을 때 설정해놨던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다가 코드를 보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구글 OT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구글 어센티케이터라는 이제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순서대로 진행만 해주시면은 바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나 만약에 이제 진행 도중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영상 부분에 있는 문의 링크로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작은 비밀번호랑 구글 O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금을 할때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필수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실명인증 KYC 같은 경우에도 인증을 꼭 해야 훗날에 이제 출금을 하실 때 이제 지장 없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하로 이제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실명인증을 안 해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입금하는 방법. 자, 이제 거래를 하기에 앞서서 모든 설정 끝이 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소에다가 자금을 한번 입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 탭비트는 아직까지 이제 국내 거래소와 트래블룰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래블룰이 이제 체결된 거래소로 예를 들어 뭐 비트겟, 바이비트, 바이낸스가 있겠죠. 그런 거래소를 이제 자금을 옮겼다가 탭비트로 한번 더 이제 자금을 다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트래블룰이 체결된 거래소 입금 방법은 지금 영상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바이낸스, 바이비트, 뭐 비트겟 등등 입출금 방법을 이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들 댓글에서 입금하는 방법과 출금하는 방법을 클릭하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신 후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본문에 비트겟 거래소 링크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완료를 하셨다면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지갑 아이콘 SM 메뉴에서 디포짓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 같은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러 코인들에 입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제 USDT 테더를 입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기 1번 코인 테더 코인으로다가 설정을 해두시고 2번 슈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TRX 트론 네트워크를 눌러주시면 되고,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지원한 네트워크가 여기 있는 TRX 트론과 이더리움 이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과상 트론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여기 있는 거래소 지갑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이제 국내 거래소 업비트로 이동을 해서 여기 이제 상단에 있는 여기 거래소로다가 일단 이동을 하셔갖고 코인명 검색에 이제 테더 입력하신 후에 내가 뭐 100만 원 정도 선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뭐 1000만 원을 하고 싶다면 1000만 원어치 테더 코인으로다가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원화가 대충 한120 정도가 있으니까 한 120만 원어치 정도를 전부 다 테더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결이 완료가 됐으면 다시 이제 상단에 입출금, 코인명에 테더, 네, 입력해 주시고 여기 보이시면은 테더 여기 이제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테더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출금 신청을 누르고 방법은 일반 출금, 그 다음에 이제 출금 네트워크는 아까처럼 트론 네트워크 설정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수량 같은 경우는 최대로 눌러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갑 종류는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트래블룰이 체결된 거래소 중에 비트겟 거래소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복사했던 입금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출금 신청이 완료가 되었고요. 보통 한 5분 내지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겟으로 먼저 이제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지갑 아이콘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번에 이제 디포짓이 아닌 위드로우 출금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업비트랑 똑같이 코인 선택하는 창이 나올 건데요. 동일하게 USDT 코인, 그 다음에 TRX 트론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금 주소란에 여기서 이제 탭비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산, 그 다음에 입금, 동일하게 테더코인의 트론 네트워크 설정, 여기 나오는 입금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 다시 이제 비트겟으로 돌아와서 여기 이제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수량은 전부 다 맥스로 해주시고 출금해 주시기 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은 끝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입금됐다는 알람이 와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산 메뉴에다가 한번 놓고 마우스 올려놔 보시면은 여기 비트계에서 들어온 자금 확인되시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탭비트로 자금 이동하는 방법은 전부 다 이제 완료가 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혹여나 이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본문 링크에 문의 링크로 질문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물 거래창 들어가는 방법. 이제 입금이 완료가 되면 저와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자산 메뉴로 눌러봤을 때 이제 테더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거래창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제 현물 지갑에 있는 테더를 선물 지갑으로다가 옮겨야 되는데요. 방법은 이제 여기 우측 상단에 자산 메뉴에다가 송금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이제 써 있는 대로 테더 USDT, 그다음에 이제 현물 계정에서 선물 계정, 그리고 금액은 오른쪽에 있는 모든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바로 밑에 있는 거 확인까지만 눌러주시면 전부 다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상단 메뉴에 여기 있는 이제 파생 상품 메뉴에서 USDT 무기한 선물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이제 이쪽에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코인 메뉴들, 코인 종류들이 많은데 다른 코인들도 이제 선물을 거래하는 방식은 전부 다 동일하고 저는 오늘 가장 많이 거래하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 상품을 기준으로 가이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다가 이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을 이제 잘 따라와 주셨으면은 여기 이제 보이는 화면에 테더가 들어있는 게 확인되실 건데요. 이 부분까지 이제 확인이 되셨다면은 선물 거래를 위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네 번째 선물 마진 거래의 기본 세팅.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이제 선물 마진 거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태프트 내에서 이제 따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요 차트 화면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차트 사용법은 트레이딩뷰 사용법과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오른쪽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호가창이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지금 주문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창 위 여기 이제 보시면은 교차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경리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경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경리는 이제 말 그대로 경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넷시드가 이제 100 테더가 있는데 레버리지를 10배율로 체크를 하고 50 테더 롱 포지션으로 진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50 테더를 갖고 10배율이 이제 500달러를 공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 손실액이 마이너스 5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청산이 되는 건데, 청산이 되더라도 내가 진입한 포지션만큼의 50테더만 청산당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교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시드가 100테더가 있고 레버리지를 10배율로 체크를 한 다음 50테더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더라도 교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시드 전체를 갖고 이제 배율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교차로 50테더를 갖고 이제 롱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에도 손실액이 이제 50달러가 넘어가더라도 이제 청산이 당하지 않고 손실액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시드의 전부인 100테더가 됐을 때 청산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경리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간 포지션은 이제 50테더만 청산되는 대신에 청산의 위험성이 더 크고
교차 같은 경우는 청산의 위험성이 격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에 청산가 도달 시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시드의 100테더 전부를 모두 강제 청산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내용의 이제 차이점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은 교차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 다시 말해 이제 격리는 본인이 들어간 포지션만큼만 별도로 격리시킨다는 개념이고, 교차는 자신이 시드를 전부를 이제 증거금으로 활용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교차 버튼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레버리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이제 거래소 측에 돈을 어느 정도 땡겨 쓰는지 이제 배율로 나타낸 거고요. 레버리지를 뭐 이제 10배든 20배든 뭐 여기 써 있는 150배든 뭐 잡을 수는 있으나, 안전을 위해서 보통 초보자분들은 5배에서 10배, 최대한 20배 정도의 저배율로 체크를 해놓고 시스템 상에서 이제 그 이상의 배율은 들어가지 않게 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교차에서 잡는 수량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개념은 이제 자신의 가진 이제 테더 기준으로 몇 배 규모를 잡느냐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이제 10배 정도의 이제 레버리지를 지금 현재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해놓고, 이제 밑에 있는 스크롤바를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서 최대로 한번 당겨봅니다. 그러면 이제 10배 레버리지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의 수량이 보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0.15BTC 수량이 현재 내가 가진 자본의 10배 규모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한 50% 정도로 이거 배율을 한번 낮춰보시면 그만큼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자본 대비 50% 비율을 이제 교차해서 수량으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여기 있는 수량에 이제 직접 이제 수기로다가 적어서 이런 식으로다가 0.01비트 내지 이제 0.02비트 등 입력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위탁 비용이 뭐 한 135테더 정도로 잡히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가진 시드에 비해서 몇 배를 잡았는지 이런 식으로다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문창 설명. 여기 보시면 이제 포지션 오픈 탭에서 이제 뭐 롱 오픈 내지 뭐 숏 오픈이라는 버튼이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포지션을 게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포지션 종료 탭에서는 여기 이제 이미 들어간 포지션의 수량을 줄인다거나 또는 이제 종료하는 방향의 거래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포지션 종료를 할 때 뭐 지금 뭐 이제 익절을 한다거나 또는 손절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이제 여기 있는 포지션 오픈 탭에서 포지션을 게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포지션 게시한다는 의미는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진입한다는 뜻이고, 포지션을 종료한다는 의미는 여기 들어간 포지션들을 정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픈 탭 바로 밑에 조그맣게 이제 되어 있는 지점가, 시장가 이제 써져 있고, 여기 이제 밑에 뭐 트리거 또는 이제 포스트 올리 이렇게 두 가지 탭으로 나뉘는데,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점가는 이제 말 그대로 지점가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을 지정해서 매매를 하는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래량이 터지는 시장에 급변하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대다수는 이제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지점가 주문을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시장가는 똑같이 이제 시장가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시장 가격에 주문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리거랑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올려라고 써 있는데,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트리거는 특정 가격이 되면 주문을 활성화시키는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롱 포지션 진입으로다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66.7K 정도가 되는데, 내가 여기서 트리거 가격을 67,000 정도 이제 설정을 해두고 지점가를 66,700 정도로 이제 주문을 걸어두면, 지점가가 현재가 부근인 66,700임에도 불구하고 트리거 가격인 67,000을 한번 터치를 해야 66,700 가격대가 왔을 때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쓰면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 올리 이건데, 포스트 올리는 무조건 이제 지점가로만 거래가 되도록 하는 거래 종류입니다. 보통 이제 리미더더, 그러니까 지점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똑같이 이제 66,700인데 현재가보다 높은 66,800
지정가로다가 이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가로 보통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포스트홀리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100% 지정가로다가만 거래를 하게 됩니다. 혹여나 지금 이제 설명을 듣고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이제 영상 본문에 문의 링크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문창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조그맣게 이제 계산기 아이콘이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뭐 본인이 진입한 포지션에서 이제 상환을 가정해서 뭐 손익을 미리미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 부분도 같이 이제 활용하시면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실전 거래하는 방법. 이제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최대 레버리지 10배에서 오픈 탭을 누르고, 저는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수수료가 저렴한, 아끼셔야 되니까, 시장이 급변한 상황만 아니시라면 꼭 지정가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10% 정도만, 일단은 찍고, 롱 포지션으로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시장가로 진입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포지션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정가나 시장가나 수수료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스캘핑이라든지 뭐 이런 단타 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지정가로 거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포지션 현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써 있는 이제 선물은 이제 내가 들어간 종목과 레버리지 배율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청산가는 보유 포지션은 내가 현재 들어간 포지션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0.013 비트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오픈 평균가는 이제 말 그대로 진입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강제 청산 가격은 말 그대로 이 가격대가 왔을 때 청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이제 들어간 시드,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미실현 손익, 현재 수익률을 여기 이제 표기되어 있는 대로다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있는 실현 손익은 말 그대로 손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오른쪽에 또 보시면은 포지션 TP, 그다음에 SL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TPSL은 말 그대로 이제 테이크 프로핏 또는 이제 스탑로스의 이제 약자로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익절가, 손절가를 설정해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PSL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밋 오더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익절가 또는 이제 손절가를 설정을 해두면 그 금액대에 이제 포지션이 전체 전부 다 익절 또는 손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위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펀딩 카운트다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펀딩비라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펀딩 투자 비율이 지금같이 이제 양수인 경우에는 숏 포지션의 보유자들이 이제 이 시간이 됐을 때에 여기 나와 있는 일정 비율의 펀딩비를 롱 포지션 보유자들에게 주고 반대로 이제 투자 비율이 음수로 되는 경우에는 롱 포지션 보유자들이 숏 포지션 보유자들에게 이 비율만큼 펀딩비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 비율이 갱신되는 시간은 보통 이제 8시간 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과열장에서는 투자 비율이 이제 양수인 경우들이 지금같이 이제 많을 테니까 하루에 펀딩비를 한 3번 정도나 뜯길 수도 또는 내지 받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출금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를 다 마치고 이제 국내 거래소로 출금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포지션 종료하는 방법은 똑같이 포지션 청산 탭 누르신 다음에 시장가에 최대 그래프 드래그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롱 청산 누르시면은 바로 포지션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선물 지갑에서 현물 지갑으로다가 일단 먼저 태도를 전부 다 옮겨주셔야 되는데요. 똑같이 이제 여기 있는 에셋 그 자산 메뉴에서 송금 버튼 누르고 이번엔 이제 반대로 선물 계정에서 현물 계정으로 총 금액은 전부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것과는 이제 반대로 해야 되니까 똑같이 아까 들어갔었던 비트겟 홈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지갑 모양 아이콘에다가 마우스 올려주시고 이번에는 디포짓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코인은 USDT, 테더코인, 네트워크 납전과 같은 TRX, 트론 네트워크 설정하고 난 후에 여기 이제 나오는 주소를 복사해주고 난 다음 바로 이제 탭비트로다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 자산 메뉴에다가 마우스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출금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코인은 USDT 테더에 네트워크는 트론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비트겟에서 복사했던 주소를 바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전부 다 이제 모든 그 올 버튼 누르신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처럼 비트겟으로 입금이 완료가 되셨다면 여기서 다시 이제 업비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입출금 탭을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코인명의 테더코인 선택하시고 입금 탭 눌러주신 다음에 네트워크는 똑같이 이제 트론 네트워크 여기 밑에 있는 입금 주소 입금하시고 다시 비트겟으로 넘어와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똑같이 위드드로우 여기 자산 메뉴에서 눌러주신 다음에 위드드로우 여기는 위드드로우 눌러주시고 테더코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이 네트워크는 트론 네트워크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전체 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완료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나오셨다면은 출금 신청까지 완료가 된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업비트에서 코인을 받으신 다음에 출금만 하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탭비트 거래소의 이제 선물 거래, 마진 거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이제 댓글이나 영상 본문에 이제 문의 링크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 소통방에서 이제 자유로운 질문도 가능하고 가입하게 되시면 이제 칩킹 기프티콘을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타 거래소 이용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채널이 있기 때문에 다들 오셔가지고 시청자분들 모두 이제 많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